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늦었군요. 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셨고 미국 주식이 답이라 주장하시는 에인젤 창,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네, 금요일입니다. 예, 네,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아, 그래요? 네, 엄청 길었습니다. 아, 참. 저 자동차 사고가 좀 있으셨죠? 몸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고. 아, 근데 참 그 제가 원래 그 돌려보기를 안 합니다. 제 방송을 제가 들을 때마다 목소리가 너무 이상하니까 안 듣는데 네? 제가 한 2, 3일 동안 돌려봤거든요. 저한테 택시비를 슈퍼챗에서 쏘신 분이 계시는데 인사를 제가 못 드렸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따 같이 끝나고 나서 정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가 뭐 정프로님하고 정산을. 네. 그 밀려 있는 거. 그것도 보셨네. 네. 아, 저 요번에 느낌상 뭐가 싸하더라고요. 이거 괜찮으면 안 될 것 같다. 돌려보게 했고 1.5배로 제가 매일 돌려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그래서 일단 좀 이따 끝나고 한번 뒤로 좀 모여. 그게 이프로님 드셨던 그 연포탕 값이에요. 네. 그거예요? 연포탕 그게 그 돈입니다. 네. 아유, 하여튼 네. 다시 토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40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아, 그 뻥튀기는 하지 마세요. 16만 원. 예, 알겠습니다. 좀 이따 네. 정산하는 걸 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이게 돈으로 다 결국 네, 해지게 돼 있어. 뭐 사실은 뭐 그게 다 아닙니까? 돈이 다 아닙니까? 이 바닥에서 아,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구나. 아, 돈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염려해 주시고 근데 응원해 주시는 그런 말 한 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좀 한번 볼 건데 네. 어제 정말 좋았습니다. 시장이 좋았고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왼쪽에 하단에 있는 금융주가 좀 안 좋았고요. 오른쪽 중간에 있는 에너지가 안 좋았는데 금융은 왜 안 좋은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오늘도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 보시면 그 좀 아주 진한 녹색이 보이는데요. 네. 네, 뭐 엔비디아가 또 어제 얼마입니까? 5.63%가 올라가면서 급등하는 네,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엔비디아 예, 뭐 하여간 뭐 깔끔하게 다시 한번 역사한 최고치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빅테크 기업들 대부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오히려 테슬라가 0.9%로 약간 올라가지 뭐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반도체 쪽으로 상당히 좋았고요. 어제 특히 AMD까지 어제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해서 투자금이 좋은 의견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 두 분 안 계셨다피는 올라가는 바람에 네, 상당히 조금 그러고 보면 어쨌거나 정프로님이 안 나오시는 날 뭔가 더 빛을 발하는 주식시장이 예, 그게 좀 이게 진짜인가 싶을 정도까지 그렇게 그러네요. 진짜 아니지요 당연히 네. 일단 그래서 그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은 적어도 실적 발표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한번 실적 발표 때까지요? 예, 계속 아니 어쨌거나 쭉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10%가 오르는지 정말 아 엔비디아 그 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그래서 뭐 예, 저의 숙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는 남은 과제는 이제 강아지 이름이 리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리오틴토만 좀 올라가주면 네. 끝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의 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것도. 예. 아, 저 집 강아지가 제일 불쌍해요. 네. 항상 막 떨어진 애들마다 야 게임 스탑. 이렇게. 예, 네, 그렇게 보고요. 업종도 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하고 네. 조그만 부분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금융인데 금융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어, 분명히 장우석이가 금융이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하는데 왜 금융 업종이 빠질까? 여러분 궁금해 하시면 제가 답을 드릴 때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네. 아, 궁금한 거 딱 훑어주는구나.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예, 아까 보니까 뭐 보유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보유 안 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빠지고 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그 아키고스 캐피탈 마진콜 여파가 진행 아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진짜 아 제가 아, 또 내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10센트? 일주일 동안의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주간 끝나니까 이번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 장이기 때문에 예. 바이두가 일주일 동안 7.23%가 빠졌고요. 텐센트 뮤직이 6.55%, 디스커버리가 9.69%, 비약금 CBS가 7.19%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장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끝이 없는 그런 약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솔직히 얘기하면 바이두가 조그만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게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바이두가 이렇게 빠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예 확 쏟아내 팔아버리면 괜찮은데 뭔가 좀 재고 있다가 주가 올라갈 때 판다는 그런 관심이 어느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찔끔찔끔 나오는 물량들이 오히려 시장에 상당히 좀 악재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주식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어. 못 사겠다 무서워서 네. 이거죠. 못 사겠죠. 왜냐면 언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물량이 어. 그래서 더 떨어지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량이 나오는 이제, 게 아니라 예. 불안해서 파는 지금 끝이 없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요. 어쨌거나 이제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런데 모건스탠리가 그 따고배짱 주식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마진콜에 싹 빠져나오고 네. 네. 전전자리가 빠져나와서 그 업계 흥당에 좀 비난을 받았는데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아키고스 캐피탈 여파로 예, 9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는 것도 오늘 집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워낙 크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서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어쨌거나 모건스탠리가 잘 빠져나온 기업조차도 손해를 봤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제가 아키고스 캐피탈은 제가 계속 도와드릴 건데 네. 다음 주는 좀 나아지겠죠 인간적으로.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 쓰면 조금 나아지는 모습. 저렇게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장동 부장님 보시기에 조금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구나. 펀더멘털보단 가격이 매력적이다. 네. 할 만한 종목들이 좀 어떤 겁니까? 디스커버리하고 비약금 CBS죠. 둘 다 두 개 똑같죠. 어허. 이 정도는 이렇게 빠질 기업들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아니 디스커버리 안 보십니까, 정프로님? 저요? 예. 네. 안 봐요. 디스커버리 안 보신단 말입니까? 그 막 뭐 봐야 되는 거야. 아니 다큐 같은 거 남자분 되게 좋아하시는데 뭐 이렇게 막 그 밀리면서 뱀을 먹는다든지 애들 보고. 보기도 바빠요. 디스커버리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그런 건데 일단은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보면 펀더멘탈 관계없이 주가가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퀀텀스케이프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사기라고 언급하고 있는 예, 공매도 보고서를 발간한 기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야. 스콜피온 캐피탈, 스콜피온 그 그룹이 아닙니다. 스콜피온? 네, 그 스콜피온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분 계시겠죠? Queen of Change.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인데 그런 그룹이 아니고 네. 여기는 이제 캐피탈, 그러니까 금융회사인데 사실 지난 2월에 시킹 알파라고 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이미 퀀텀스케이프의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사기라고 언급한 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제가 퀀텀스케이프 같은 기업들을 가져온 이유는 우리 국내에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것도 그냥 그렇다라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그 스콜피온 캐피탈은 전직 R&D 직원 9명, 배터리 전문가 4명 등 총 15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다. 이건 조사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조사한 게 아니고 사람을 상대로 조사한 건데요. 인터뷰 결과 기술이 네. 없거나 거의 과장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요? 주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 얘기들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큰 걸로 보이는데요. 2018년 의료 업체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테라노스라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테라노스가 뭐냐면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분 아시죠? 피한 방울로 모든 걸 다 사기꾼. 네, 그분.
그 여자 이쁜 미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사기로 밝혀졌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와 똑같다. 아. 그러니까 지금 2018년 테라노스 판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디까지 여기 주장이니까 그 다음에 15만에 80% 그것도 뻥이다. 무슨 80%를 충전하냐라고 얘기하는 거. 지난번에 시킹 알파의 어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술이 있긴 있는데 조그마한 배터리 같은 거, 뭐 휴대폰에 끼는 이런 배터리지 차에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아. 없다 기술이라고 했거든요. 약간의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폭스바겐에 1억 달러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독일에서 이 퀀텀스케이프 배터리 기술을 확인하고 나서 이 돈을 쏠려고 그러는데 예.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모습이 나와갖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폭스바겐이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는 그냥 예정이 돼 있으니까 지금 별도로 두 가지 같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주가는 많이 급락하는 어제 모습 보였고 오늘도 약세로 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하여간 걱정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폭스바겐의 1억 달러 투자를 받겠다고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폭스바겐은 저기에 1억 달러를 넣기 전에는 그들이 조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공매도 보고서 쓴 분들보다 더 자세하게 조사할 조사하겠죠. 텐데 폭스바겐까지 그럼 속이려고 생각했던 거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저 공매도 폭스바겐이 1억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받으면 앞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이유가 뭐냐면 네. 퀀텀스케이프 초기에 폭스바겐 투자한 기업이거든요.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 믿고 있는 그런 그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4월 말, 5월 초면 테스트가 이루어질 건데 그때 모든 게 밝혀지지 않을까? 폭스바겐 어떤 기업입니까? 딱 보시면 알겠죠. 보면 본인들이 네, 판단하겠죠. 진짜 있다 없다를 판단할 예.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건 뭐냐면 아예 배터리 기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차량용 배터리 기술은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한번 보시면서 결론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니콜라가 또 조금 이제 그 어제 날짜로 해서 일단 IPO 이후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모습. 예, 90달러 넘어갔던 주식이 다시 10달러로 오는 모습. 1년 만에 예, 10달러에서 90달러에서 다시 10달러로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독일에서 수석 유통을 하고 있는 아이베코? 이베코라는 기업하고 이제 브랜드하고 제휴를 맺었는데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지금 이 니콜라의 주요 이슈는 뭐냐면 트레이 밀턴의 그 수많은 문제들, 동력이 있냐 없냐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 주가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연일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예, 9.53%가 빠지면서 이 좋은 장에서 예, 지금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저가, 예, 신저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수소 관련주, 퓨어스 에너지 12%, 플러그 파워 8%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왔고 니콜라가 나름 이 업계에서 좀 이렇게 뭔가 이끌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차트가 대부분 다 망가진 모습이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정말 안타깝죠. 여전히 지금 많이 보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것도 역시 반전에 좀 어떤 움직임이 없다. 테슬라도 옛날에 이랬죠? 테슬라가요? 테슬라도 옛날에 이렇게 바닥을 긴 게 한 몇 년 기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긴 건 꽤 됐죠. 한 네. 3, 4년 바닥을 기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급락을 이렇게 막 지금 이제 9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이게 급등했다 떨어지진 않았었군요. 9분의 1 토막까지 난 적은 없었죠. 그렇습니까? 물론 테슬라도 굉장히 많은 폄훼니까 뭐 기업 자체를 10달러 본다든지 네. 했지만 솔직히 뭐 둘이 비교하기 좀 뭐합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답은 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여기 지금 언급된 종목들이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 장면. 제가 저는 기준이 뭐냐면 네. 예탁원에 나와 있는 기준을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프로톤 갬블 얘기하면 뭐합니까? 돈도 안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들여다봐주시는 네, 그렇죠. 종목들이 네, 네. 예탁원 자료를 볼 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산 그렇죠. 종목들 중심으로 네, 그렇죠. 이슈를 찾아주는 네, 그렇죠. 거다.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가치주가 어떻고 배당주가 어떻고 얘기해봤자 내가 보유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 맞춰갖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가 좀 조심스럽다 네, 그렇죠. 제가 네. 또 욕도 많이 먹었고 초기에 했는데 지금은 제 성향 아니까 다 들어주시지만 제가 딱 기전을 봤더니 오늘까지 해서 S&P 500이 11.5%가 오늘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하게 네? 진짜 우연찮게 스펙 ETF가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빠졌습니다. 11.5 대 11.5로 스펙 ETF 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스펙 ETF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아까 얘기했던 모든 스펙, 뭐 퓨어셀 에너지, 플러그 파워, 니콜라 합병에 성공한 스펙들이 맞습니다. 예, 예. 나오면 바로바로 담는. 예, 예. 그런데 일단 자꾸 빠진다. 제가, 예, 제가 일단 이거를 제가 자서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아시죠? S급과 N급. 네.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 만약 스펙 ETF로 보였다 그러면 네. 솔직히 11% 하락은 그리 큰 게 아닙니다. 뭐 애플도 빠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개별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아, SPAK예요? 네, 스펙은 예, 요 하나 아.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우고 싶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네. 오늘 이후에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 어떨까라는 기원하는 마음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저도 업계에서 있다가 나중에 영업부장으로 나왔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첫 발을 디딜 때 첫 단추죠. 낄 때 예를 들어서 아직 이렇게 움직임이 큰 종목을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많이 좀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회하기 위한 또 이렇게 아예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모든 걸 끊고 오히려 그냥 아예 편하게 배당 받고 예. 배당 무조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힐 만한 방법을 찾아갖고 어느 순간에 전환시키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악순환되기 때문에 아. 제가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얘기할 때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국가들한테 하면 뭐 두 시간씩 저는 잔소리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일단은 그 안타깝지만 조금 뭐 다시 한번 힘을 내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지금 현재 스펙 같은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버진갤럽도 지금 뭐 CEO 팔고 창업자 팔고 주식 막 계속 팔고 있습니다. 니콜라 계속 팔고 있습니다. 이 떨어지는 주가에 인사이드라고 아. 소위 얘기한 내부자가 주식을 왜 팝니까? 그런데 네. 아. 주식 계속 팔고 있거든요. 어제는 버진갤럽이 지금 뭐 비행기를 우주여행 간다 지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팔고 있거든요. 아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한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추세가 지금 인사이드들이 주가 많이 올라서 파는 시기냐 물어보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에이. 이 파란색 S&P 500 지수고요. 이 빨간색 하나만 보시면 좋습니다. 빨간색이 12개월치의 어떤 그 내부자에 대한 바이하고 셀의 그 매도 그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에이. 올라오면 매수 강한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나게 지금 매수합니다. 인사이드들이 내부자 주식을 매수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아, 주식이 좋은데 지금 왜 팔겠습니까? 내부자들이. 이걸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아니 근데 시장은 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예, 일부 이런 사람들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플러그 파워는 뭐 합니까? 1,300억 더 주식 1,300만 주 더 상장해갖고 유상증자 갖고 유상증자 예, 또 자금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시 이렇게 시장의 어떤 흐름과는 반대의 모습을 가는 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현재 인사이드는 주식을 매수하겠다. 그것도 아주 가파르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은행주 ETF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은행주 ETF가 KB2거든요. 그런데 0.63% 지금 시장보다 한 3분의 1밖에 못 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JP모건 체이스는 일주일 동안 1.9%가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42%가 빠졌는데 네. 그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빠졌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예금입니다. 오른쪽이 대출이에요. 예대 마진이죠. 예대 마진. 네. 예금은 25%가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음흠.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8%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대출에서 만든 네, 대출 돈을 벌죠. 근데 아시겠지만 JP모건과 체이스 뱅크 합쳐져갖고 은행이 된 이게 금융위가 된 거거든요. 네. 그 체이스는 상업용 은행입니다. 상업은행. 그러니까 뱅크 아메리카는 대표적인 상업은행이고, CT 역시 상업은행인데 다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다 이건 좋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저축률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대출이 빠져 내려가면서 약간 예대 마진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한 번에 표를 딱 보여드리면 이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대 마진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넷 이자 마진이죠. 음흠. 보시면 지금 계속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2020년 1분기에 12.13달러, 그 다음에 10.85, 10.13, 10.25, 10.20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좀 확연하게 보여갖고요. 네. 예대 마진에 대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니까 현재는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그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와갖고 이런 소리 했어요. 우리가 비록 돈을 못 벌었지만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돈을 받아갖고 나라에서
일부는 저축하는 분들 계시더라. 그러니까 박수를 치고 예, 응원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뭐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 건 좋은데 은행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트레이딩 관련한 매출이 많이 반영되는 기업들은 괜찮은데 네. 상업은행 쪽에 관여가 된 은행들은 예대 마진에는 감소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출이 빠지는 건 좋은 건데 은행은 별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죠. 그러네요. 지금 고점이 네. 얼마였냐면 1.75였거든요. 1.56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지금 은행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감소하고 있다. 12개월 포워드가 13배가 나오는데요. 5년 평균 11.8배였거든요.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제가 그저께도 보여드렸지만 금융주가 올해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3개월하고 한 10일 지났잖아요. 예. 보통 30-40% 올라왔거든요. 은행주들이. 올해만. 예. 엄청나게 올랐죠. 아까 어떤 분이 웨스파고 말씀하시는데 웨스파고가 50%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금리는 빠지고 있고 아까 보였지만 대출이 감소하는 그런 세 가지 이유에서 금융주가 시장은 잘 나왔지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주가, 예, 금융주 예, 주가가. 다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지금 들어가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보는 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월 달이 끝나게 되면 은행주에 대한 배당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제한을 풀기로 했거든요. 그럼 또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를 또 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백하면 주식이 소각되고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뭐 최소한 올해 정도까지는 좋다고 보고 있는데 각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 이유에서 금융주가 실적 좋지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컨설팅 회사 우드 맥켄지에서 이제 파리 기후협약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봤더니 이게 보니까 뭐 수년 동안에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거 아닙니까? 혹시 몇 도가 올라가면 이제 몇 도를 막 그 평균이 2도가 올라가는데 1.5도까지 막자는 건가? 주요 골자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유가가 2050년에 배럴당 10달러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치가 오늘 나왔습니다. 유가가? 유가가. 안 푸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네. 10달러 정도면 안 파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나리오에 의하면 네. 잘 이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망치가 아닙니다. 시나리오에 의하면 원유의 수요 감소는 2023년 2년 후부터 이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런 석유 이런 그 화석 연료가 아니고 다른 대체 연료를 이제 충당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탄화수 제거를 위해서 석유 이용이 제한된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2030년에 브렌트 기준에서 37-42달러 전망하고 있고요. 2040년에는 28달러까지 내려간다고 보고 있고 2050년도에 10달러, 18달러 전망하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우드 맥켄지에서 강조하는 게 끝에 뭐였냐면 이는 전망이 아니라 시나리오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될 거다라는 얘기죠. 음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어쨌거나 그 기후 온난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게 그 기름을 안 쓴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니까 다만 기간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겠죠. 그러면 엑스몰을 팔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업들도 역시 이런 관련한 기업들 변모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신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어떻게 변모할지는 또 추가로 봐야겠지만 네. 또 그것도 사실 보게 되면 이 기름이 뭐 예전에 보시게 되면 혹시 그거 얘기 들은 기억나십니까? 몇 년 되면 고갈된다. 안 고갈되잖아요. 1970년대부터 네, 계속 그랬네. 계속 고갈된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기후협약은 어쨌거나 지금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이 석유를 안 쓰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다른 네네. 대체를 쓰겠죠. 네. 그래서 이거 저는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나머지 에너지 기업들도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변명해 가면서 어떤 신재생 에너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야, 옛날에 그 막 석유 뭐 20년 후면 다 고갈된다 또 인구 막 뭐 20년 후면 지구에 이제 사람들이 설 땅이 없다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요. 엄청 많이 했죠. 막 포스터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쭉 껴 있어 갖고. 네. 근데 그 들어보니까 네. 다 아니었죠. 그 가로 세로 1m로 사람 하나씩 세워놓으면 충청북도에 전 지구 인구 다 들어간다면서요. 충청북도에 아, 충청북도에 다 들어갑니까? 전 세계 인구 70억이 다 들어간대요. 그래갖고 가로 세로 1m로 해놓으면. 네. 사람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그렇죠. 예, 그렇게 많이 걱정. 그래서 그런 것들 전망이 틀린 게 많죠.
1999년 9월 9일 뭐 9시 9분 9초에 뭐 해서 모여서 막 했었잖아요. 또 어떻게 된다 해서 뭐 저는 시계를 뚫어져 봤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 2000년 딱 되는 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막 이렇게 막 어디 선교인가 뭐 이런 생각 한번 해 보면 좋겠어요. 유가가 지금 60불인데 앞으로 점점 떨어져서 10불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럼 한 20불 정도까지 또 떨어졌다고 보죠. 계속 20불까지 떨어졌다고 봐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그 석유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나라 기업들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을 뭘. 지키려는 나라들이야 우리는 꼭 참고 안 써야지인데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면 그걸로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은 또 많이 남기 시작할 거고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또 소비가 자동으로 늘지 않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누가 컨트롤 할까? 역발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수출하는 차야 뭐 휘발유차 안 탄다 하더라도 특히 이머징 마켓 이런 데서야 너희들 다 전기차 타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렇죠. 하여간 이런 전망 보게 되면 확 와닿다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하도 그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아 그런 내용이 나왔나 보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그냥 가장 그 많이 본 보고서였기 때문에 여러분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장이 시작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기업 기사 보고 장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모건스탠리 시장 아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잘 나왔습니다. 시장 잘 나와서 지금 주가는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키고스 캐피탈 마진콜 여파로 9억 달러 손실을 봤다는 게 자세히 나오니까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고요. 시스코는 오랜만에 투자금이 올라가는 울프 리서치에서 지금 아웃퍼폼을 얘기하면서 거의 사실은 이제 매수 의견이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63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앞으로 한 22%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PMC 파이낸스 역시 이것도 역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은행인데요. 이것도 지금 뭐 실적은 좋았죠. 보시는 것처럼 2.75. 근데 4.1이 나왔으니까 거의 두 배는 아니지만 한 7, 80%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는 빠진다는 거죠. 1.9%가. 왜냐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전체적인 어떤 수익의 구조였던 예대 마진에 대한 감소 때문에 약간 염려스럽다고 빠지는 겁니다.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컴캐스트 가 지금 오랜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이먼 제임스에서 업그레이드한 모습인데 컴캐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컴캐스트? 예, 컴캐스트. 원래 그 미국 그 케이블 뭐 이런 거. 예, 피코크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도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MBC 유니버스 스튜디오. 예. 그걸 갖고 있습니다. 컴캐스트가. 예, 컴캐스트가. 그래서 디즈니와 함께 이제 개장이 되면. 네. 혹시 가보셨죠? MBC 유니버스 스튜디오는. 저요? 예, 두 분 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그걸 안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습니까? 네. 제가 가봤거든요. 나중에 좀 이따 정산하면서 제가 어떤 노래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 부럽네요. 아니, 농담이고. 근데 이 컴캐스트가. 네. 그러니까 일본 가면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그런 데 가요. 가면 되는 거야. 일본은 갔었잖아요. 네. 정프로는 다른 곳 간 거고. 네. 부장님은 일본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간 거예요. 아, 그래요? 뭘 부러울 게 아니라 취향의 차이예요. 아. 컴캐스트는 원래 그 뭐 서초 ACCN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어디 서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케이블 이렇게 뭐라 SO사라고 그러나? 그죠 SO 업체. 그러니까 케이블 TV 업체. 예,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케이블 업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성장해갖고 된 겁니다. 이것저것 막 예전에는 샀군요. 그 인터넷 속도로 막 흥분했던 그런 뭐 랜 깔아주고 그런 업체였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어느덧 거대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기업이죠. 상당히 많은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네. 컴캐스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한국에 있는 파주 아울렛 파주 운영하는 운영하는 리츠 기업입니다. 어디가요? 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여주 아울렛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운영한다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이라고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예, 외국 신세계가 겁니다. 여기가 제휴가 되는 거죠. 아울렛 여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홀드에서 매수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지금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인지화가 되는 거라고 좀 보이니까 제가 끝나자마자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역시 실적이 잘 나왔다고 정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주가 지금 의견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실적은 안 좋지만 의견을 올리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공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제가 어제 되겠지만 그저께 되겠지만 제블루 같은 기업들은 이미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S&P 500이 0.29% 상승이고요. 다우가 0.63% 상승. 그다음에 나스닥이 0.18% 하락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 예. 뭐 숨고르기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큰 의미 없이 좀 쉬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부분의 뭐 엔비디아도 0.70 빠지고 있고 애플도 0.48% 약보합 정도. 네. 그다음에 테슬라가 1%대 하락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금융주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웰스파고 2% 가까운 상승, JP모건도 1.35% 상승. 그다음에 스펙은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펙 관련 ETF가 거의 2% 빠지니까 네. 또 개별 종목이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리오 같은 경우에는 리오 틴토 여러분들 네. 굉장히 뭐 보유하신 분 많으실 것 같은데 리오 틴토는 84달러, 85달러까지 왔으니까 뭐 한 5달러만 더 가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게 아닌가. 리오틴토는 저희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광산 회사. 광산주? 광산. 금도 캐고 뭐 철강도 캐고. 근데 이제 뭐 제가 한번 얘기하고 나서 관심이 크시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거나 보유하고 계시면 좀 더 가져가시면 되고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아까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조금 그 예전에 한번 한 석 달 전부터 말씀드린 ETF가 하나 있어요. 제가 한 요거를 끝으로 해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저기 제가 보면 네. 우리 저기 정프로님이 네. 한 10시 반이 되면 확 다운되시는 것 같아요. 확 체력이 쭉 빠지는 거 있잖아요. 10시 반에 게스트가 누굴까요? 예? 왜 빠질까요? 체력. 아, 그러니까 확 지쳐가시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네. 얘기를 해도 돌아오지도 않고 막 그래서 약간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아까 사이먼 프로퍼티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들이 항공주나 리츠 같은 기업들, 뭐 네. 상업용 리츠 다 좋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경제가 재개되면 비행기 뜨겠죠. 그다음에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안 갔던 분들 가시겠죠. 아울렛 가서 이제 신발을 사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어쨌거나 경제 재개가 되면 무조건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KBWI라고 하는 중소 리츠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때만 해도 얼마였냐면 배당이 연배당률이 10%가 넘었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지금 이제 오늘자로 보게 되면 8.57%의 연배당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별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경제가 재개되면 당연히 소상공인들이 문이 열겠죠. 그다음에 임대료 잘 내겠죠. 그러면 네. 어차피 올라오겠죠. 아까 사이버 프로포트처럼 올라오는 모습이 네. 거 아닙니까? 네. 배당도 받고 제가 보기에 거의 돈을 벌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음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면 음흠. 배당도 들어오고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한번 맛을 느껴본 분들은 네.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거든요. 별로 마음이 떨리지도 않고 ETF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공주 ETF 제가 제트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생각하시기 항공주가 안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야죠. 비행기 뜨겠죠? 안 뜨겠습니까? 뜨겠죠. 근데 개발자 찍는 게 아니고 ETF를 가져가면 네. 마음도 편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까 우리 정 프로님 말씀하셨죠. 그거 벌자고 내가 주식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 그걸 벌어본 분은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진짜로. 아, 그래요? 내 계좌에 한 몇 퍼센트가 찍히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면 네. 나중에 가서 스펙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하. 그런 종목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종목도 한번 하시면서 네. 매월 배당도 조금 받아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10%면 7년이면 배당 받고 두 배씩 나는 거거든요. 복리하면. 아, 이 배당 10%? 네. 이건 배당 많이 다 받았다고 치면 아. 7년이면 더블 되는 거예요. 배당만 가지고도. 네네네. 근데 그렇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뭐 굳이 더 욕심을 내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정프로님처럼 피곤할 수 있다.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장도자님께서 꽤 오래전에 추천해 주셨어요. KBWI 네. 네. 그래서 안 좋을 때도 추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정프로님께 이렇게 설득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괜찮은 가격이에요? KBWI 괜찮은 가격이죠. 괜찮은 가격이고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이게 27달러짜리 주식, 아 22달러짜리 주식이니까 이거 상투 아니죠? 배당을 지금? 받아갔고요. 상투. 네, 배당을 아닙니다. 배당을 받아갖고 네? 22달러 주식 한 주 더 사면 더 빨라집니다 속도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은 주식 많습니다. 꼭 네. 그걸 사실진 네. 않아도 됩니다. 상투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오늘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 잘못된 허위 정보가 있어 그 정정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녹색 창에 엔비디아를 입력하면 옆에 연관 검색어로 장구석이 뜨더라고요. 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막 유명하다고 제가 거기 뜨겠습니까? 안 뜹니다. 저 엄청 쳐봤더니 아무도 안 뜨더만요. 네. 다 없는 소리다. 그래서 원래 좋은 기업을 제가 얘기한 것 뿐이지 네. 저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까? 네. 아, 오늘은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정말 이제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주말에 네. 차 나옵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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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뭐 저번에 뭐 타셨더라? 벤틀리 타셨던가? 그래서 어제 김 프로님이 네. 그냥 모르시고 네. 사주가 저한테 물어보시 방송에서 차한테 사드릴까요? 예, 예 어. 이렇게 사주가 돼서 제가 1초에 머뭇거림 없이 바로 네 했습니다. 네. 네. 자, 안 돼. 대표이사가 결제를 해야 네, 네, 네. 쓸 수 있으니 아. 아마 개인 돈으로 사주실 겁니다. 자, 2003년형 벤틀리 하나 제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2003년형이니까 뭐 그래도 많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자동차는 카니발이에요. 카니발. 네, 좋습니다. 네, 카니발도 좋죠.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의 품위와 격식을 잘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차로 저희가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장우석 본부장님은 우리 패밀리니까요. 네. 오늘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네.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엔젤 장, 도장 장, 우석 장, 방석 장,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말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과 이제는 또 이별을 해야 될 때네요. 네, 빨리 네. 이별을 해야 집에 가죠. 그렇습니다. 네. 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 괜찮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다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고요. 오늘은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한 채팅 슈퍼챗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 얘기하는 저 택시비라니까요. 꼭 정산해요 저거. 아, 장우석 본부장님 얘기가 오늘 하나도 없었고요. 오늘 정프로 네, 얘기만 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서 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 거고요. 주말 동안 업로드되는 네. 열심히 만든 콘텐츠들도 가능한 많이 올라옵니까? 네, 많이 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사실은 주말은 3프로 TV 안 보고 좀 쉬고 그런 게 좋은데 작년까지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네. 올해부터는 안 됩니다. 재밌어요? 아니 재미도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말도 쉴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올해는 전문가들의 장이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다 돈 넣으면 다 됐었던 장. 올해는 아니에요. 올해는 공부해야 되는 장입니다. 자,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